지금 아침에 볼통 보러 가려고 오다가 여기가 예천의 병암정입니다. 황진이 촬영한 그런 촬영 장소인데 벚꽃이 만발해 있거든요. 그래서 요동광센터 바람 좀 쉬어주고 있는데 이 벚나무 밑에 오니까 벌 날개 짖는 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길래 황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양봉벌하고 토종벌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지금 벚꽃나무 안에 속에 꽃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윙윙거리는 벌 날개짓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보이죠? 지금 벌들이 꽃마다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야, 벌들이 엄청나게 와 있네요. 자, 여기가 예천의 병암정입니다. 여기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지어놨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공연못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좌측편에 소나무만 보시죠. 이야, 소나무가 저 절벽에서 저만큼 굵게 자라기가 힘드는데 진짜 멋있게 자랐죠. 여기 눈 오면 진짜 멋있습니다. 좀 이따가 꽃 필 때도 멋있고 저쪽 벚꽃나무를 한번 가볼게요. 이 계곡 아래쪽에 첫 번째 볼통인데 벌은 아직 없지만은 볼통은 다 잘 있습니다. 저 위쪽에 낳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저 절벽 있는데 황구 볼통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죠. 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취나물도, 이게 참치거든요. 시나물도 요만큼씩 자라납니다. 아이고, 귀엽게 자라나네요. 이번 주말쯤 지나면 봄나물도 시작될 것 같네요. 일단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볼통 3개는 다 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안에 밀라 빨라나는 것도 향도 잘 좋게 나고, 그 다음 개미나 이런 것들, 다른 파리나 이런 것들도 안 끓거든요. 꾹 열어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다 잘 있네요. 원래는 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취미이자 재미입니다. 지금 이쪽에 절벽이 중턱에 지금 여기 세 개가 있고 저 아래 계곡 초입에 황구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통을 놨는데 벌을 몇 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래도 한 이달 말부터 분봉을 시작하지 싶은데 토종벌들이 이달 말이나 5월 초쯤 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6시간 산행을 하고 오늘 또 산으로 갑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이죠. 날씨가 지금 뭐 갑자기 초여름처럼 그런 날씨가 되니까 농어지에 나는 두릅이나 음나물 순들도 지금 벌써 터지려고 준비합니다. 봄나물도 이번 주말쯤부터는 시작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기온은 2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10km 정도 붑니다. 많이 불 때는 한 15km에서 20km도 불고 그러네요. 이 산 쪽이나 아니면 산 쪽에 민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일출은 05시 59분이고요. 일몰은 18시 58분입니다. 드디어 해도 05시 쪽으로 진입했거든요. 자, 이번 주말 되면 본격적인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북쪽 솔로 말고 남쪽 솔로로 도라지 삭대가 올라왔는지 답사 겸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봄나물도 한번 뭐 올라올 기미가 있는지 그것도 볼 겸 겸사겸사 이래 가보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50m 400까지는 안 되시는데 그런 산입니다. 낮은 산이니까 그냥 몸도 풀 겸 답사 겸 황구가 겨울에 삭대 같은 건 좀 있던데 초대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겸사겸사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 같습니다. 이게 조팝나무 꽃인데 얘들도 완전 활짝 다 피었네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나물 같은 거 아직 많이는 안 보이는데 조금씩은 보입니다. 얘들이 미역치입니다, 미역치. 자, 진달래도 많이 피어 있고, 산나물도 나오는 데는 이제 대부분 나올 것 같네요. 요 정도 같으면 딱 딸만 하네요, 보니까. 자, 항구는 이 가시덤을 지나서 저 산쪽으로 진입해야 항구가 가는 절벽이 나올 겁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정상 쪽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묵은 삭대가 하나 있죠. 자, 묵은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삭대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하고 조금 틀리죠. 물론 도라지도 입장이 세 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잔대입니다, 잔대. 자, 보시죠. 잔대가 하나 있네요. 영상에만 남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안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봄나물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얘들이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둥글레 순이거든요. 얘들도 따가지고 봄나물에 데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둥글레고.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여기 삽주의 삭입니다. 삽주. 삽주고, 그 밑에 있는 게, 낭, 춘낭같이 올라온 게 되게 원출입니다. 이런 것도 다 어린 추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쪽이, 그, 북동 쪽으로 바뀌거든요. 약간 그늘이니까, 이쪽에는 이제 올라오네요. 이게 남쪽 같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이 밑으로 가면서 또아이 삭대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 저 전력 난간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덥긴 덥습니다. 갑자기 봄이 아니라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절벽의 아래쪽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쪽에서는 아직 안 보이고, 또 이 절벽이 그렇게 한 10m 이상 되는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턱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고 저쪽 난간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보이네요. 자, 지금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저 앞에 한번 보시죠. 저 앞에 길쭉하게 올라오는 저런 삽주의 삭대인데, 저 정도 같으면 나물 해먹을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자, 요거는 도라지 삭대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잔대입니다. 잔대 잎이 좀 틀립니다. 잔대하고 도라지는 자세히 보면. 그리고 그 밑에 거, 자, 요거는 가는 잎 잔대입니다. 이것도 다 잔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물론 이것도 잔대인데 요거는 잔대 삭대가 꽤 굵거든요. 요거는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아래에 보시죠. 이건 도라지 삭대죠. 이건 삽주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도라지 삭대고, 이것도 도라지 삭대고, 그 아래 있는 거 두 개, 이것도 도라지 삭대인데 지금 도라지 새순이 올라온 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지을지 싶은데 아직 빠를까요? 이쪽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지금 흙을 뚫고 살짝 어디 나와는 있을 겁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진 않네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한 5, 6m 되는 수직 절벽이기 때문에 이 난간에 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그 굵은 삭대가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북동 쪽에 있다가 이제 남쪽, 남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엄청 덥네요. 그쪽에는 아직 잔대 삭대 이런 것은 올라왔는데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쪽은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곳이니까 이쪽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한여름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가야 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산에서 가장 절벽이 좋은 곳인데, 야, 돌삭대 올라왔을까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절벽 중턱하고 저 상층부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절벽 중간턱하고 저 상층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삭대 같은 것은 안 보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절벽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도라지 삭대는 전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란 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멧돼지 새끼들 똥싸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올라와도 아주 미세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자세하게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못 봅니다. 이 꽃의 이름은 황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이쁘게 아주 산의 야생화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철 산행하다가 이렇게 보면 너무 깊은 데는 말고 이 인도나 도로 거기에서 가까운 쪽에 보면 아주 붉은빛 꽃들이 꽃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산복숭아 꽃입니다. 복사꽃인데 일반 복사꽃이란 것은 복숭아 일반 복숭아의 나무의 꽃이고 그거는 개복숭아 꽃이니 굉장히 붉은색이거든요. 그 분홍빛의 아주 진한 분홍빛의 그 꽃들이 저 산 초입이나 아니면 중턱점에 있는 것이니 그게 바로 산복숭아 개복숭아 꽃입니다. 그런 걸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복숭아 딸 철 되면 그때 가서 따면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엄청 더운데 그늘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좀 제법 시원합니다. 방구는 물 좀 마시고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부터는 저 절벽 위로 올라가서 저 난간 쪽이나 중간 턱 쪽에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출발지 저 능선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벽 위쪽에 상층부에 올라와서 저런 중간 턱 저 아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턱들, 여기에 상층부에 있는 턱들, 이런 턱들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아직 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계속 살펴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와, 엄청나게 덥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어제 6시간 산행하고 오늘 또 한 3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참 몸이 엄청 띕니다. 항상 더위란 것은 37도보다는 30도가, 30도보다는 37도가 덥죠. 30도보다는 또 뭐 25도가 더 시원하겠죠. 그렇지만은 항상 한여름에 황구가 한 37, 8도 되는 날도 산행을 하고 이번에 한 27, 8도 되는 날도 산행하는데 27, 8도가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이 아직 적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 버리고 아직 뭐 그렇다고 완전 황구가 뭐 여름 복장으로 산행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첫 더위와 첫 추위와 항상 처음이 가장 힘드는 겁니다. 이것을 며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몸이 서서히 적응이 되거든요. 온도에 대해서 적응하고 추위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처음이 어렵고 처음이 힘든 겁니다. 자, 이제 산에 가니까 봄나물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두릅하고 그 엄나무 순도 튀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도라지 산행을 하면서 황구가 중간중간 한두 번 보고 그 산나물 산행 영상도 한번 올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황구가 산나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황구는 두릅보다는 엄나무 순, 야생 절벽에 있는 엄나무의 순 있잖아요. 개두릅이라는데 그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황구가 지금 벌통 나는 것은 기존 벌들이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벌이 가족이나 이 수가 다 차면 반을 잘라서 이사를 나오거든요. 그것을 분봉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을 해야만이 황구가 벌을 받습니다. 빠르면 한 4월 한 20일 이후에 늦으면 한 5월 초
이때쯤 되면 벌들이 거의 이제 분봉을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뭐 또 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 목성 같은 것도 이제 살펴보는 시간도 한 5월 달부터 이제 황구와 오동나무 쪽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큰 나무에 그 구멍 있는 쪼리 그런 자리를 찾으면서 또 목청이나 아니면 석청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황구와 봐서는 진짜 도라지 시즌이 시작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한번 진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몸풀 겸 삼아 이렇게 갔는데 아직 잔대 삭대는 올라왔는데 도라지 스톤은 한 개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대해 가보면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뭐 장시간 산행하거나 참 큰 운동을 하게 나면 그 다음날 쉬면 좋지만은 그 쉬면서 뭉쳐진 근육이 아니면 필요해진 그런 근육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오늘 10이라는 운동을 했으면 그 몸을 풀 때는 한 1이나 2 정도 그러니까 평소 운동의 한 30% 정도 10%에서 한 30% 정도 운동을 하면 몸이 거의 잘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아니면 큰 산행을 하고 나셨으면 그 평일날 월요일이나 이럴 때는 한 시간 정도 산보를 걷든지 아니면 동네 뒷산 잠깐 갔다 오면 몸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방구는 지금 본 시즌을 대비해서 살도 한 2kg, 3kg 빼야 되고 몸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행을 하는 겁니다. 어제 6시간 산행하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산행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몸은 훨씬 좀 개운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말에부터 본격적인 시즌이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또 하여튼 최고의 도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